13년 만에 공기업 기업 공개로 주목받는 서울보증보험이 어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. 이는 지난 6월 19일 한국거래소에 예비 심사 청구를 제출한 지 약 2개월 만입니다.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9월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 및 상장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93.85%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금융당국은 상장을 통해 단계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의 지분을 우선 처분할 방침입니다. 시장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기업 가치를 최대 3조 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